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모의고사 3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시험은요, 견뎌내는 겁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견뎌내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 됐습니다. 자, 1번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인데 그 내용이 보면 사실 증언이란 말입니다. 사실 증언. 자,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증언할 때 어떤 사람이 하루 일당이 날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당 정도는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통상적으로 뭐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뭐 하지 않는다면,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죠? 초과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상으로 봐서 유효로 봐주고요. 만약에 초과한다라고 판단되면, 이때는 선풍기 무효, 백삼조 무효, 대가가 결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거, 선풍기, 백삼조, 몰아, 무효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4번 주문해 보시면은, 초과하는 것일지라도 급부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자, 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유일한 얘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심할 것이 1번에 1번, 강박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이 강박이란 단어가 나오면, 요거는 110조 사기 강박. 110조 사기 강박. 무슨 문제이지? 취소에 적용 문제지. 네. 103조. 네. 선풍기. 선풍기. 무효.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 다음. 두 번째는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한 증여 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다. 네. 그거는 우리가 불법 조건이라고 합니다.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모두 무효가 되고요. 조건도 무효가 되고, 법이 다 무효가 된다는 것, 몽땅. 세 번째 짐은 하나의 의사표시 구성요소란 단독행위, 불공정성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백사조거든요. 백사조는 폭리행위입니다. 불공전환 법률행위죠. 판례가 단독행위도 폭리가 될수 있다. 백사조 단독행위도 무효가 된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억해 두세요. 비교할 것은 여러분들이 증여. 요거 할때꼭 증여 있죠. 증여. 계약 중에 증여는 폭리란 말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궁밖경설 무경험 있으면 네,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다는 얘기죠. 네, 본인 대리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궁박은 누구? 본인 기준이고, 그 다음에 경설. 네, 무경험은 누구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103조하고 104조 두 가지 판례 내용을 낸 겁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갑니다. 2번은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받은 다음 다시 병한테 매도하고 병 앞으로 수익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전형적인 이중 매매가 되겠네요. 네, 일단 정답은 2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매매하고, 그죠? 자, 매매하고, 그 다음에 갑이 다시 또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무슨 매매죠? 이중 매매가 나와요. 그 이중 매매가 나오면 꼭 기억할 말은 뭐냐면, 적극 가담. 무슨 가담이요?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 이란 단어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걸 보시고서. 적극 가담이 안 나왔으면 이건 유효로 무조건 밀고 가세요. 따라서 요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킵니다. 병이 첫 번째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악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혹해가지고 또 무효다 하면 안 되시고. 무슨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적극 가담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유효예요. 그러니까 설령 악이랄지도 뭐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적극 가담 나오면 비로소 뭐가 된다? 무효가 되면 이 무효는 선풍기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 지문에서는 그런 말이 없죠. 자, 1번 봅시다. 을은 원칙적으로 각과의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게 정답입니다. 즉, 이 매매가 유효하죠. 그러니까 이 등기도 당연히 유효 따라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유효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을은 갑한테, 병한테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매매해서 나는 채무를 뭐 했는데, 난 내 채무를 이행하는데 너는 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느냐. 채무 이행을 못하니까 을은 갑한테 채무 뭐예요? 채무 불이행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채무 불이행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채무 들어가면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이행 지체인지 뭐인지. 네? 이행 뭐인지 불능인지 두 가지 따져서 지체라고 판단되면 이건 뭐가 필요하고 최고 필요한 것이고 이행 불능은 최고할 가치가 없죠. 그 다음 코스는 이제 갇혀. 그 코스는 뭡니까? 무슨 해지하고 법정 해제를 하고 제거하면서 내 돈 돌려놔라. 원상 회복하라. 그죠? 무슨 배상? 네. 이 손해배상의 길을 갈 것이죠. 근데 문제 1번은 이것만 물어봤어요.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최고 없이 요거 물어봤어요. 요거. 이게 정답 몇 번? 1번. 이행 불능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병은 원칙적으로 병은 가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어요. 취소란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취소 사유는 세 가지 아니에요? 세 사유는. 미피피, 그 다음 뭐요? 차고, 사기. 여기서 쓰는 용어지. 이 계약은 뭐 함으로? 위다. 전혀 취소를 말씀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별대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어른 갑한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계약금 배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자, 여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요거는 지금 위약금 특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내려와서 이 손해를 뭐 해서요? 입증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약을 달았으면? 위약금 특약을 만약에 달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 주면서 갑이 위약하면 갑이 뭐하면? 위약하면 그죠? 네. 자, 계약금 배액을 551조 손배로 내가 줄 것이고 거꾸로 을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551조 손배로 몰수하라 라는 뭘 맺었다면 특약이 있었다면 그때는 누가 약속 위반한 거예요? 갑이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네가 위약했으면 배액을 551조 손배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하는 얘기지. 위약금 약정 없으면 손해배상 스스로 입증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병이 을한테 이미 매도된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만 수익권 취득할 수 있다. 그건 만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선이 무과실 관계없고 악의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만자 틀린 거고요. 다섯 번째,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자기에게 수익권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소유자는 누구이므로? 병이기 때문에 안 돼요. 설령 이것이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직접이 아니고 대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은 정답 몇 번? 1번. 이중 매매. 네, 103조 얘기했었고요. 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이제 파산 상태에 빠진 갑은 강제 집행을 뭐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 X토지를 을한테 매도하기로 하는 허위 매매 계약을 누가 하고? 을과 통장에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X토지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명의로 마쳤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네, 읽음에서 모구나. 아, 통정 회표시구나. 그죠? 그러면 갑은 파산, 강제집행 면하기에서 을하고 짜고서. 키워드가 뭐죠, 여기서? 허위. 허위. 통정 회피라는 얘기죠.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토지가, X 토지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아, 일단 여기까지 마쳤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1. 갑과을세 위 토지 일단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네. 당연히 뭐죠? 무효. 맞는 질문이죠. 두 번째, 갑은 나중에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등기가 뭐야? 효력이 없어요. 당연히 뭐야? 갑은 을한테 등기, 무효 등기 뭐 요구할 수 있어요? 말소 요구할 수 있죠. 2번이 뭔지 아세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동안, 을의 채권자인 병이 선의로 X토지를 뭐 했다? 압류했다. 네. 이 갑의 채권자께서 이 토지를 만약에 뭐 했으면, 압류 들어갔으면, 이 사람은 선의 무슨 자다? 제3자로서 뭐 된다?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던 얘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매매 후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자. 맞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 압류 무효를 뭐할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음, 네 번째,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동안 을이 사망했습니다. 을이 사망했어요. 네, 그러면 을이 사망했으면 누가 나타납니까? 상속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 사망하면 상속이 나타났을 때, 네, 이 상속인은 가장 매매 후 나타난 자는 맞지만, 이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하고 DNA가 같죠. 다시 사람 뭐다? 새롭게 뉴 뭐다? 뉴 페이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같은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뉴 페이스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자가 아니다? 선이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몇 번은? 3번은 정답이 4번이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갑의 채권자 제형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갑과을세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갑의 무슨 자가? 채권자가 열받잖아요. 이 부동산 강제 집행해서 뭐예요? 경매해서 자신의 채권을 뭐 해야 되는데? 회수하려는데 빼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뭐예요? 취소권을 법원에다 던지는 거예요. 취소권을 어디다가? 네,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십니까? 그래서 갑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법원에 행사해서 이 토지를 다시 원상으로 복구한 다음 요 순서 다시 밟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3번은 108조 통정의 표시 얘기입니다. 사례 문제. 다음 4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4번은 정답이 2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자, 갑이 청약을 띄운 후, 청약을 뭐한 후? 네, 발신 후, 갑이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청약은, 과연 청약은 생, 살아 있느냐? 사, 죽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청약을 발한 후 갑이 사망. 사자죠? 이것이 이렇게 된 다음에 영향 미치는 거죠. 이리로 가면 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은 살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은 뭐 하다? 유, 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망하면 유효한 거니까 상대방 을이 여기다 뭐 하면? 승낙하면
승낙도 유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럼 계약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때는 사망했으면 갑에 포괄 승계인이 나타나서 연결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누가? 상속인이 나타나서 이걸 진행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계약은 죽이지 말고 뭐요? 살인 쪽으로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4번은 정답만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건 직접 읽어보시고요. 다음 5번 들어가겠습니다. 5번. 자, 5번. A는 미성년자 B에게 주택을 지을 토지를 구입해 줄 것을 뭐하고? 위임하고. 그러면 A가 B한테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위임. 사무 처리 부탁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수여했다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위임 계약이 있고 두 번째는 대리권 수여. 이 대리권 수여 행위를 갖다가 네 글자로 줄인 말이 수권 행위예요. 무슨 행위요? 네, 수권 행위. 위임은 계약이고 이건 단독 행위예요. 자, 그래서 B는 A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죠? C하고 뭐 했다는 거죠? 계약을 체결했다, 그 얘기예요. C하고.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거기 B는 누구의 대리인 한 겁니까? A의 대리인 B 해서 계약했겠죠. 자, 근데 C로부터 뭘 당했어요? 네, C로부터 사기를 당했, C가 사기쳤다는 얘기, 이렇게. 사기를 쳤다, 그런 얘기죠. 네. 시가보다 비싼 값을 체결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A는 B가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자, B가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지문은 틀렸죠? 자, A는 자신이 수권 행위를 통해서 뭐 했으므로, 자, 수권 행위 들어갔죠? 그래서 계약했죠? 그죠? 그럼 이건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유권 대리요. 네, 유권 대리입니다. 그러면 몇 번이에요? 확정, 4번은 이제 확정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유? 이 4번이 정답 4번이 아니고 우리 원이죠, 원. 네. 네.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 유니까 A는 B의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틀렸겠죠.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자, 두 번째. B는 A와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자기들끼리 이 위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네, 이거 취소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취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는 지금 뭐다? 맞아요. 아셨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디귿. B는 사기를 이유로 C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 똑같아요. B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죠? B. 사기죠, 사기. B는 미안하지만 취소권이 없어요. 사기를 쳤을 때 사기 판단 기준은 누구지만 B는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생기는 무슨 권은? 취소권은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 당했다 안 당했다는 누구 기준이지만 B 기준이지만 취소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A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D는 맞아요, 틀려요? 네? D는 틀린 거죠? 다음, 리얼. A는 원칙적으로 B와의 위임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네, 위임 계약은 당사자끼리서 이쪽도 뭐 할 수 있다? 해지 가능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리얼 맞는 질문이에요. 다음, 미음. B가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A를 표준화한다. 아니죠. 누구 기준해야 돼요? B를 기준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옳은 질문은 3번. 니은하고 뭐다? 니을. 네. 니은하고 니을이 정답입니다. 근데 정답보다는 그 틀린 것들 있죠? 네. 기억, 디귿, 미음 있죠? 네. 그걸 정확히 분해를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가지고는
EAP 이쪽에서 누구든지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뭘 쳤을 때? 사기 쳤을 때 사기 판단 기준은 B지만 B가 취소하는 게 아니고 누가 A가 취소권 간다는 거. 네, 그거 좀 정리해 두세요. 자, 5번 설명 드렸고요. 정답은 3번. 5번은 정답 몇 번이다? 3번. 네, 3번. 다음 6번 가겠습니다. 표현들에 관해서 다음 중 틀린 것. 네, 정답은 3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한테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야 된다. 자,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전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자, 당수형 법원은 참작한다, 참작하지 않는다, 참작하지 않는다는 거. 6번은 몇 번? 3번. 자, 1번은 강행법규에 위반됐다. 그러면요, 그거는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요, 네, 확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또 두 번째 지문은, 자,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됐을까? 유권 대리 주장 가운데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소속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거, 기본 대리권. 자,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 권한은 뭐라 할지라도 좋다, 공법 행위라 할지라도 관계가 없다. 판례 태도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본 대리권하고 권한 넘은 것하고, 자, 넘은 것이 사법행위일 경우 있죠. 기본 대리 권한과 넘은 것이 전혀 별개 것이라도 관계가 없겠죠. 네, 6번은 정답이 3번. 다음 7번 갑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이죠. 7번 허가지역 불확정 무효죠. 네, 정답은 3번. 자, 협력 의무 부담하지만 협력 의무에 소구할 수 없다고 됐죠. 네, 허가지역에서는 1번에서 4번 가는 중간에서 어디세요? 불확정 무효에서 어디? 4번 확정 무효 갈 때까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무효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매매 효력은 없어요. 그죠? 1번 상태니까. 근데 1번과 4번 갈 때까지 서로 뭐 할 의무는 있어요? 협력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허가 맞도록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요? 협력 의무 무마하면, 위반하면, 그죠? 당연히 뭐 제기하고요? 소제기. 네, 당연히 소 제기 가능한 것이고, 또 협력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그죠? 무슨 배상? 선배 청구 다 가능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몇 번 질문 틀렸다? 3번 질문 틀렸다. 그런 얘기죠. 네. 거기지. 2번 있잖아요. 체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상태에서는 뭐요? 효력이 뭐야?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나라는 못 써요, 여기서는? 체불 쓸 수가 없죠. 뭐가 돼야지? 4번이 돼야지, 유효가 돼야지,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나와요? 무슨 나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 됐지요. 자, 이런 것은 이제 맞춰줄 수밖에, 맞춰줘야 되죠. 짧은 것들은. 자, 정답은 3번. 소정의 기간 내 뭐가 없으면, 이행이 없으면. 자, 당연히 해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네, 그거는 유효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체불을 문제 삼아서, 그죠? 체불을 문제 삼아서, 예를 들어서 이행 지체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죠? 최고가 필요해요. 뭐 필요하다고? 그럼 여기 최고할 때 뭐 하면 돼요? 최고할 때. 뭐요? 최고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당 기간 동안 뭐 하지 않으면? 그냥 또 뭐 하지 않으면? 또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별도로 뭐 하지? 별도 해지한다는 의사 표시를 뭐요? 하지 않아도 이 계약은 뭐 된다? 해지. 예? 되는 것으로 뭐야? 되는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최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정상 고스는 최고에서 상당 기간 동안 안 갖고 오면 다시 별도로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할 때부터? 최고할 때부터 이런 조건 붙여도 관계없다는 얘기. 자, 8번에 1번은, 자, 계산해야 되겠죠. 8번에 1번은 불가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뭐요? 마이너스, 뭐죠? 자, 이미 성취된 사실을 플러스, 그죠? 해제 조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효죠. 자, 네 번째 거 명예훼손 범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전 받는 게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에다가 대가 결부되면 당연히 뭐요? 무효. 다섯 번째 채무자가 내 마음이 뭐하면 동하면 변제하겠다는 조건 소비 대체 있죠? 요거는 이제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조건이요? 너무 일방적이다는 얘기예요. 순수 수의 조건은 뭐다? 무효. 네. 8번은 정답이 3번이었고요. 다음 9번. 법률행위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네. 거기서 9번에선 정답이 4번. 정답이 4번. 취소권자가 전부 일부 이행, 이행 청구, 담보 제공 등 한 경우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것이라도 추인한 것으로 봐야 된다. 자, 거기 틀렸습니다. 거기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결함 있는 상태. 무슨 상태요? 이게 뭐예요? 무슨 상태 이게? 미피피 상태, 착오 상태, 사기 상태 이런 상태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일단 뭐 해야 돼요? 결함 있는 상태에서 건너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결함 있는 상태에서 뭐 하노? 벗어난 후.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뭐가 돼야 돼요? 성년이 돼요. 네. 성년이 된 후. 그죠? 착오를 안 후. 사기를 뭐요? 안 후. 안 후. 이때 보세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게. 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또. 순서다. 뭐 전부, 일부, 이행 있고 쭉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전부, 일부, 이행, 이행, 청구, 담보증.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요? 이행을 독촉한다든지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 경계 계약을 한다든지 또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권리를 뭐 한다든지 양도든지 또는 강제 집행 들어가게 되면 자 누가 했을 때 취소권자가 이거 다 한다면 다 무슨 취소 다 법정 취소냐 이게 다만 누가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에서 안 되는 딱 두가 있었죠. 이행 뭐요? 청,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 천양꽃이 맺죠. 요것만 아니죠. 그럼 거기 지금 3번 보시면 4번 보시면 취소 원인 종료되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벗어난 때가 바로 뭐예요? 이게 취소 원인 종료 후. 이게 이 결함 있는 게 뭐야? 취소 원인 종료 전야 이건 전. 네. 요거는 후. 그러니까 결함 있는 상태, 취소 원인 종료 상태에서는 뭐다? 안 돼요. 안 되죠. 후에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번에 몇 번? 4번. 네, 나머지 거 한번 또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취인 가서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네, 정답은 5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단지 채무자 의사에만 달리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순수 수의 조건은 뭐다? 무효. 아까 8번에 5번 있었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순수 수의 조건은 뭐다? 무효. 1, 2, 3, 4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소멸시효. 툭 하면 이 소멸시효가 나오죠. 그러면 일단 소멸시효의 기본은 뭘까요? 일정 기간 권리를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자면 권리가 날아가는 게 뭐다?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2편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3편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무슨 시효를 딱 얹혀놓으면 소멸시효 넣어놓으면 채권은 모두 대상이 되고 물권은 다 걸리지 않고요. 뭐만 걸린다? 용인 물권만. 용인 물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안 걸리는 게 뭐죠? 점유권 안 걸리고 소유권 안 걸리고 유, 질, 저 안 걸리죠? 8개 물권, 점소, 지지, 이전, 유질, 저 이것만 걸린다고요. 아셨습니까?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게 소멸시효 할 때는. 자, 그러면 문제 11번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틀린 질문은 일단 정답은 5번 해놓고요. 자, 1번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상인관계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두 번째, 요역지가 여러 사람 공유입니다. 한 사람이 뭘 중단시키면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에서는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자, 지역권은, 여기 지역권은 뭐의 대상이죠? 네, 소멸시효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럼 뭘 중단시키려면? 네, 소멸시효를 뭐 할 때는, 중단시킬 때는, 한 사람만 하더라도, 완. 나머지 사람한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소원이 있다. 소멸시효 중단은 원 한 사람만 하더라도 뭐야? 다른 사람한테 효력이 있다.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 짐은 유치권 행사나 항변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네. 유치권 행사, 유치권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채권이 있고 유치권 행사 중이야.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유치권 행사지 무슨 행사는 아니다. 채권 행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는 유치권 행사일 뿐이지 다른 거 안 준다는 얘기지 채권 행사가 아니에요. 그럼 채권은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무슨 시효는? 소멸시효. 네,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예? 계속 고고고고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유치권 행사는 그래 유치권 행사일 뿐이지 무슨 행사는 아니다. 채권 행사 아니에요. 그럼 채권은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를 막고 싶으면 별도로 채권 행사에서 중단시킬 것. 답 7번에 4번은 매수인의 등청은 채권적입니다. 네.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뭐다?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물권적이 아닙니다. 그럼 이 채권은 뭐의 대상이다? 네, 소멸시효 대상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적 부동산을 을이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이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는다. 네,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뭐의 대상은 돼도 현재 점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을이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 을은 점유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점유, 이 사람 점유하겠죠. 이때 이 을의 점유를 점유 상실로 보지 않고 점유 승계로 봐요. 점유가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을의 역시 이 등청은 여전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구하려고? 병을 구하려고. 그래서 11번은 정답이 5번. 그래서 혹시 시험 보다가 등청 문제가 나오면요. 모를 때는 죽이지 마시고 뭐한다?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등기하여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 경우로 짝지어진 것 186조 187절을 겨냥한 문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12번은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 자, 기억은 증여계약이 취소의 소유권 복귀, 요거는 윈성 따라서 자동 복귀 아셨습니까? 등기 분류. 2년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 재산에 대한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 요거는 출연자 법인 사이는 내부 관계예요. 그죠? 네. 내부 관계, 즉 대내적 관계는 등기 분류. 대내 관계는 등기 분류. 대외에는 등기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 분류. 다음 디귿은 뭐죠? 교환계약 이전은 이건 뭐요? 이건 범행이니까 등기요. 리을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기속 이건 당연히 뭐요?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분류. 다음 미음 법원의 이행판결이죠. 네, 이행판결은 법률 행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행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형성판결만 뭐요? 등기분류. 합병은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리을처럼 똑같이 뭐다 상속처럼 취급하면 돼요. 등기 분류. 그래서 정답은 3번. 디귿 미음. 답 13번 가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태도와 다른 것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네, 정답은 4번. 자, 정답 4번. 그러면 이제 중생 등기가 나오면 요거예요. 허가 지역을 꼭 기억하세요. 무슨 지역이요? 허가 지역. 허가 지역에 중생 등기해서 허가 지역이 아닌 중생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고 허가 지역 중생 등기는 무효. 요거는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요거는 효력 규정. 그러면 요런 말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적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성이요? 적법성. 적법성 할 때 이 법은 강행법규예요. 그래서 공법이 강행법규인데 당연히 강행법규인데 단속규정인 경우도 있고 모두 있다? 효력규정인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허가지역에서 그 등기가 유효라는 것은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비교가 돼요. 2번하고 몇 번? 4번 비교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의 1번은 전원 동의가 있으면 직접, 동의 없으면 대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1번하고 또 3번이 비교가 되죠. 1번은 직접, 3번은 대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물권 손에서 틀린 것. 약간 좀 치사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까다로운 거예요. 4번 보시면 거기 끝에 점유 상실이란 말 있죠. 점유 상실이 네, 물권의 공통 소멸 사유는 아니에요. 점유 상실이 날아가는 것은 유치권 정도죠. 공통 소멸사 아니기 때문에 4번 질문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14번 했고요.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물권 효력하는 기술 중 틀린 것. 15번은 2번.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청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유치권 물청은 없다는 것. 본권,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단지 뭐요? 점유권 기초는 뭐다? 물청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15번은 2번이고요. 다음에 16번. 16번은 정답이 4번. 선의 취득 그런 얘기죠. 자, 이거는 갑이 노트북을 을한테 빌려줬는데 을이 노트북을 갖고 있다가 병한테 뭐한 경우? 팔아먹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판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 네? 또
전당포에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볼게요. 선의치대 그때 병은 의리, 무 권리자일지라도. 그죠? 동산 점유라는 공실을 뭐 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것이 249조 동산의 무슨 취득이다? 선의 취득이다라는 타이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취득은 1번처럼 무슨 취득이다?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 취득일 수밖에 없다는 것. 다음,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만 선의 취득을 인정한다는 것 맞고요. 세 번째, 선의 취득은 거래가 유효할 것 전제한다. 이 거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퍼펙트 유효를 전제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로서 취소 사유가 되거나, 3번 또 을이 무권 대리 1번 불확정 무일 때는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선의취득 인정이 안 되겠죠. 네. 네 번째, 전주는 이른바 자점이라고 씁니다. 자, 을의 점유는 뭐 자주든 뭐 타주든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 정답 10번은 몇 번이다? 10번은 4번. 자, 병이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이 무가실로 점유 이전받아야 됩니다. 자, 평공 선은 뭐가 되지만, 추정이 되지만 뭐는? 추정이 안 되죠. 점유 태양 중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가실. 무가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 안 됩니다. 자, 16번은 정답 4번이었고요.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점유권에 관한 기준은 틀린 것. 네, 17번은 정답이 5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증권을 직접 점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17번은 정답이 5번. 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자, 을한테 임차권 설정해 줬다. 본권 얘기고, 갑은 무슨 점유가 되고, 간접. 을은 무슨 점유? 직접. 그럼 누가 점유가 더 셀까? 더 세겠죠. 그러니까 갑이 간접 점유가 있다는 얘기는, 혹시 이 사람이 204, 205, 206조를 행사할 수 있다면, 네? 네. 이 직접 점유한테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 누구? 침탈자한테, 이한테 던지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간접 점유자 점유권 물청은 직접 점유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점유자가 침탈당했을 때 얘한테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 짐은 틀렸다는 거. 자, 17번에서는 거기 4번 꼭 좀 기억하세요. 아기 점유자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 비용사한 청구 있다는 거. 엄청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가볼까요? 취득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네, 정답은 거기 보시면 3번 지상권이 되겠네요. 저당권, 점유 자체가 안 되죠. 점유권 성질상 안 되죠. 형성권 4번 안 되죠. 유치권 점유 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지상권. 그러면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시효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효. 그래서 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소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뭐요? 취득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 아셨어요? 지지전은 시효와 연관돼서 소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취득시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 19번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가장 자유스러운 게 공유죠. 지분 처분 자유, 분할 청구 자유. 네, 19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부동산 공유에 관한 불분할 특약은 언제나 지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언제나가 좀 촌스럽죠. 네, 이때는 등기 됐다면 대항할 수 있을 것이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지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겠죠. 19번은 5번 논리 모순이고요. 다음 20번. 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얘기죠. 법정 지상권. 네,
설명으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1번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갑이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위 건물에 뭐했어요? 등기를 뭐하지 않았다면, 격려하지 않았다면 갑으로부터 전전해서 위 대지 소유권을 양수한 누구에게? 을에게. 갑은 관습법상 법상권 뭐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지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토지 건물을 전부 다 뭐 했는데? 팔았다는 얘기죠? 다 팔았는데 지금 뭐는 등기하고? 이렇게 다 사가지고 지금 을이 건물만 등기하고 을이 이건 등기하지 않았죠? 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갑한테는 뭐예요? 물론 갑은 현재 형식상 무슨 자예요? 소유자 맞아요. 무슨 소유자? 건물 소유자 맞아요. 맞지만 이 사람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따라서 갑한테는 뭘 인정할 필요가 없다? 관습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갑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을에게 뭐가 됐으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에 갑이 남은 경우 관습법상 법상권은 뭐예요? 인정할 필요가 없지요. 같은 얘기고요. 세 번째, 타인소의 대지에 건물을 뭐한 경우? 신축한 경우. 무단 신축했는데 관습법지 인정에서는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지문이죠. 토지 공유자 중. 자, 토지 공유자입니다. 네, 토지 공유 갑을 뭐 2분의 1이 있다 합시다. 자, 다른 거 지분 갑한수에서 건물을 뭐 했다? 뭐 신축했다 합시다. 이렇게 신축.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 법지 성립한다. 갑이 병한테 팔았다. 자, 이 병한테 관습법 법지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기억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토지가 무슨 소유에서? 공동 소유가 변함없이 공, 이렇게 공동 소유일 때는 법지를 인정 안 해줘요. 법지 없어요. 토지가 공동 소유가 단독 소유로 바뀌었을 때 무슨 소유로? 단독 소유. 그때 법지 인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이 그대로 공동일 때는 법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바뀌었을 때는 뭐가 된다? 법지 인정해 주거든요. 정답 몇 번? 4번. 네, 그래서 20번까지 일단 하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